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은 그 연회에서 은퇴하시는 70세에 은퇴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95세가 되신 목사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에 참 특별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 95세 되신 목사님이 이제 70세 은퇴하시는 이제 후배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70세 은퇴할 때 이제는 끝났다. 모든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제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이제 죽을 것만 기다리고 사시는 분이 뭘 하실 게 있겠어요. 그런데 25년을 더 사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나이가 95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세 때 은퇴할 때 25년이나 더 살 줄 알았으면 자기가 그때 뭘 계획을 좀 세워서 25년 동안 의미 있게 살았을 텐데 자기가 그걸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를 95세 되신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잖아요. 혹시 10년을 더 살아봐요. 105세까지. 그럼 또 그 10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 되겠나. 그래서 외국어 하나라도 공부를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외국어 공부를 시작을 하셨다고 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정신줄 놓지 마시라. 다 끝난 거 아니라 정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은퇴 이후의 삶을 사시라는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았어요. 은퇴하시고 70이 되신 목사님이 무슨 계획을 세울 게 있겠나. 여러분 같으면 이제 나이 70이 지나서 이제 무슨 계획을 세울 게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나 선명하게 주신 것. 그렇지. 그건 정말 중요하지. 70이 되었든 80이 되었든 90이 되었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주 예수님, 주님만 붙잡고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은 간절한데 실제가 그렇게 되지를 못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잘 모르겠고 주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순종은 하고 싶어도 주의 뜻을 깨닫는데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고 간절하기만 하지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훈련이에요. 지금부터 내 삶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거 연습해야 되겠다. 내 나이가 이제 뭐 앞으로 30, 40, 이제 50, 60, 70, 80 이렇게 되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 가운데서 멋있게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본인도 기쁨이 넘치게 주님과 동행함에 열쇠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훈련이 안 되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겪는 모든 일은 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연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을 살고 3년을 살고 5년을 살았고 사람이 아무리 미련하고 둔해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하다 말다가 하다 말다가 하지 말고 조금 하다가 그만하고 조금 하다가 그만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다 제각기 다르겠지만 그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부터 1년 뒤에, 이제부터 3년 뒤에, 이제부터 5년 뒤에 내가 얼만큼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고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원, 주님을 향한 갈망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아, 정말 나에겐 큰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떨 것 같습니까? 궁금하죠, 그죠? 아,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어떨까? 좋은가? 나쁜가? 그러나 한 가지 질문을 해보면, 스스로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산다. 그런 질문 앞에 두려운 사람이 있고 기쁜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인가? 와, 그렇지. 정말 난 그렇게 살고 싶어. 완전히 순종하고 살고 싶어. 그런 사람도 있고 완전히 순종하라 그러면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 재산 다 바치라 그러면 또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되는 완전한 순종이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갈립니다. 그 사이에서는 여러 단계도 있겠죠.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그 질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사람은 순종이 너무 기쁘고 예수님과 관계가 소먹한 사람 뭐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전혀 주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 완전한 순종은 절대로 기쁨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에게 내가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모한 겁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완전한 순종이 힘들게 느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늘 참 놀라운 예언을 하셨는데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지금 아주 교만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주님 앞에서 완전히 무릎 꿇을 때가 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다면 지금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게 지혜죠.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이 다 오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사는 깨닫고 보면 아,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무릎 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동방 박사가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헤롯이 그때 그 동방 박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헤롯이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느냐. 헤롯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표현을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 성경의 예언은 도대체 어디에 태어난다고 돼 있냐, 그게 궁금해요. 이유는요, 헤롯이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도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왕위를 뺏어갈 자구나. 그 자가 내 왕위를 뺏어갈, 그게 그 자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지금 여기 분봉왕인데 나 말고 또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는 내 왕위를 뺏어갈 자예요. 그래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죠.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요, 실제로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나 좋은 거 뺏어갈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늘 그렇게 듣고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나 좋은 거 가져가신 하나님, 하기 싫은 거 골라서 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생을 갈망했어요. 참 마음에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건 참 귀한 거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부자인 것을 주님이 보시고 가진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넘치리라. 근데 그 말씀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올무가 됐어요. 자기가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걸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니.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그냥 물러가 버립니다. 영생을 그렇게 갈망하는 것 같은데 돈 얼마에 그냥 확 꺾어져요. 영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돈이 더 크게 여겨져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돈이나 세상 성공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께 무릎 꿇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지 자신이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데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했지만 사실 우리의 자녀들은 말할 수 없이 복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예수님에게 무릎 꿇은 자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그리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희망을 보고, 그래서 그들이 공부하는 현실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는 엄마 아빠도 소용이 없구나. 어떤 때는 더 힘들게 하는 거, 더 힘들게.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원치 않게 무릎을 꿇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적군에게 무릎을 꿇고 포로가 되는 이런 비참한 일도 있어요. 정말 끔찍하죠. 무릎 꿇는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데 상대방에게 졌어요. 그럴 때도 무릎 꿇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그만 같은 동급생들 사이에 무릎을 꿇는 경우도 있죠. 직장에서 승진 경쟁에서 뒤처져서 무릎 꿇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참 마음 아픈 일들입니다. 무릎 꿇는 날은. 그런데 여러분, 무릎 꿇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매 앞에 형제가 무릎을 꿇고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할 때 그 형제의 가슴에는 정말 행복의 종이 울리는 거죠. 사랑하는 자매 앞에 나와 결혼해달라고 무릎 꿇고 청혼하는 그때, 그건 어떻게 그걸 슬프다, 그걸 어떻게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국에 정말 오래간만에 교국에 돌아온, 또는 도무지 돌아올 줄 몰랐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조국 땅을 밟았을 때, 그가 항구든지 공항이든지 그 땅에, 이 땅에 내려서, 그리고는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땅에 입맞춤을 하는, 여러분, 그건 정말 감격스러운 거죠. 무릎 꿇는 것이 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왜 그걸 내가 진작 몰랐을까? 왜 내가 이 눈이 안 열렸을까? 돈을 벌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승진해야 되는 줄 알았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왜 내가 그것밖에는 못 봤을까? 내가 조금이라도 일찍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면, 그렇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삶이 다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오늘 그 눈이, 정말 그 눈이 열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주님 되지 못하는 영역이 내 속에 있어요. 1%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못한 것, 절대로 그건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지금까지 주님 저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그걸 다루세요.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 아직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거,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고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명령 순종한다, 이게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러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엄청 고생하실 거예요. 네, 그거 꺾을 때까지 엄청 다룸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부분을 내려놔야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지 못하는 어떤 영역이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알게 하시고 그걸 여러분의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놓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 주님 앞에 드렸던 것을 어떤 심정으로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해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뭐 뱀이 돌아다닌, 그러면 금방 느낌이 올 거예요. 그죠? 지금 여러분 발밑에 뱀이 돌아다니면 그럼 앉아있을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의자 위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여러분, 용변 보시고 배설물 버릴 때 느낌 제가 따로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걸 설명을 드려야 될 이해가 될 수 있는 분은 없을 테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이 바로 예수님에게 무릎 꿇은 자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게 이제는 내게 해로 여겨지고 배설물처럼 버려졌어요. 그게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짜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역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울부짖고 기도해도 왜 응답을 안 해주시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 못 하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무릎 꿇으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라고 그러니까는 오히려 좀 거리감도 있어 보이네요. 저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본체세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 그런데 스스로 당신을 사람과 같이 되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셨다. 우리가 믿는 주님, 내 주님, 내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 꿇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가 헛되게 세상에서 무릎 꿇지 않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대상 정말 너무나 놀라운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 말씀이 내게 있어서 특별한 실제로 느껴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린 다 그냥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어요. 이따금 꿈을 꿀 때 주님을 만나 뵙는 때가 있어요. 처음 그 꿈을 꾸었을 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찾아오시는 꿈을 꾸었을 때 지금까지 똑같아요. 꿈속에서 주님을 만날 때 제가 항상 완전히 그 앞에서 엎드려져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기꺼이 그렇게 돼요. 많이 주님 얼굴 쳐다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그냥 그 앞에서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냥 완전히 엎드려져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뻐요. 말할 수 없이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기 시작하면 비로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서서히 우리에게 눈에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계속 주님께 무릎 꿇는 자세로 살게 돼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교민 목회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뵀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 가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때 그분은 정말 모든 목사님들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으니 부러워할 만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시험들이 계속 이어져서 그 목사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결국은 사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따로 다시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 뵙고 그 어려웠던 과정을
쭉 들었습니다. 목사도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안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는구나. 어디가 더 좋아 보이고 어디가 안 좋아 보이고 우리에게는 큰 미혹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눈이 뜨여야 돼요. 이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저 사람의 보는 눈으로 좋아 보이고 잘 돼 보이고 성공한 것 같고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거의 100% 아니에요. 눈물로 순종했던 길 다 주님 앞에 드리고 맡기고 완전히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은 그 상태로 주님께 순종했던 길 다 잃어버린 줄 알았고 다 포기해버렸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살 길이고 그게 복의 통로가 됐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거의 100%예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안다면 여러분은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에게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양이 우리가 양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양입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염소입니다 이런 분도 네. 겸손한 양입니다. 네. 스스로가 염소인 줄 아는 사람은 염소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은 다 양입니다. 양이 언제 가장 안전하지요? 항상 목자 앞에 무릎 꿇은 상태일 때 목자가 하자는 대로 순종하는 양 목자가 이끌고 가는 대로 따라가는 양 목자밖에 없어요. 양은 목자밖에 없어야 가장 안전해요. 가장 복돼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길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무릎 꿇었기 때문에 이제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뭔지를 알게 돼요. 제가 무릎 꿇은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때 큰 청년 집회를 그 외국어대 운동장에서 열었는데 그때 뭐 제가 학원 복음화 협의회 공동대표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순서를 맡아서 갔다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가 우리가 다 이 운동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 청년들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갈등이 됐어요. 대표 기도하려고 주일 예배 때만 입는 양복을 입고 갔는데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엄청 갈등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책망이 딱 제 마음에 왔어요. 너는 이 부산 땅의 청년들의 부흥을 위해서 그 모임의 대표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양복이 문제냐? 너무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지금 내가 이거 걱정하고 있어야 되나? 청년들은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는 지금 무릎 꿇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냥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때 무릎을 꿇었어요. 흙바닥에 그냥 무릎 꿇은 김에 확 꿇었어요. 그리고 두 손 들고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불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죠 흔히들. 정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부산이 천천히 제 가슴 속에 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뜨거운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그때 그 연합집회 이후로 부산에 참 복음화율이 낮고 또 불교세가 강한 그런 도시인데도 연합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됐어요.
꼭 제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무릎 꿇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그때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이 뭔지에 대한 것이 가슴에 왔어요. 실제로 그냥 무릎을 꿇은 거죠. 근데 그 무릎을 꿇는다,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뭔가, 그게 그냥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제 가슴에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치듯이 지나간 주님의 생각, 내 생각, 감정, 계획 다 내려놓고, 모르는 거야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그런데 스치듯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각, 그 생각에 맞춰서 순종하는 거. 아, 이게 무릎을 꿇는 거구나. 물론 그날은 실제로 무릎을 꿇은 거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스치듯이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세요. 그냥 잠깐 어떤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내 마음속은 99%는 딴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 주님이 이걸 원하시나? 이런 생각이 번뜩 지나가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마음, 감정을 다 주님 앞에 포기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 이게 무릎을 꿇는 것.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릎을 꿇는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앞에 복종하게 하는, 이것이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밥을 먹지 못해서 그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주님이 안타까워 생각하셔서 뭘 좀 먹여야 될 텐데 이런 뜻으로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 6장의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가지고 그들이 다 줄이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기도 했지만 주님의 마음속에 아,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주님이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게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다 말해요. 너희,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제자들이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나?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다 먹이겠느냐? 뭐 떡을 살 돈도 없는데다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어디 가서 사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불쑥 던지세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빌립을 딱 지목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셨어요. 그냥 예수님도 대책 없이 불쑥 제자들에게 말씀을 건넨 게 아닙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유독 빌립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립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똑똑한 제자들, 뭐 무슨 시험을 본 건 아니지만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똑똑한 사람 세 제자가 구분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가룟유다, 한 사람이 빌립, 한 사람이 도마. 아주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제자예요. 그 빌립에게 주님이 물으셨어요. 시험해 보겠다고. 뭐라고 시험하셨냐? 어디서 이 사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빌립이 대답합니다. 빨리 계산해요.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다들 빌립 보고 뭐 박수 쳤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하냐. 네,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 떡을 다 나눠주면 이게 다 떡값이 얼마다. 물론 뭐 여러분 중에는 뭐 몇천 명씩 다 주방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금방 계산이 나오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건 도무지 뭐 특히 남자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빌립이 딱 계산했네요. 거의 컴퓨터 수준으로 계산. 200데나리온의 떡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하는 일이에요. 빌립은 아주 똑똑해요. 계산도 분명하고. 그 사람이 빌립을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막 헐레벌떡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예요, 안드레. 오병이요,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어떤 소년이 이제 먹으려고 엄마가 싸다 준 거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전달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온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참 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빌립 같은 사람은 그런 도시락 10개가 있어도 안 가져옵니다. 가져와봐요. 뭐해요 그걸. 지금 이 사람이 남자들만 5천 명이 앉아있어요.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상상이 안 되는 인원이 지금 밥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사람, 똑똑한 사람은 가져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걸 가지고 헐레벌떡 주님 앞에 달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안드레를 주인공처럼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기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드레가 빌립보다 더 참 좋은 제자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이런 전의 없이 그 사건만 놓고 보면 안드레는 함께하기는 좀 곤란한 사람 같아. 저 사람하고 같이 장사했다가는 다 망치겠어. 계산이 우선 안 되잖아. 무슨 감이 도무지 없잖아. 그죠? 이런 느낌이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는 강점이 있어요. 똑똑한 빌립은 시도도 안 합니다. 이미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계산이 안 되면 시도를 안 해요. 그런데 안드레 같은 사람은,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은 계산이 전혀 안 되니까 계속 시도를 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께 달려오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지금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일할 때 꼭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 제자들이 이제 수도 없이 이런 상황을 만나요. 먹일 무리는 5천 명인데 가지고 있는 떡은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 돼요. 도무지 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빌립 같은 사람이 있고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빌립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 같이 조금 실력은 떨어지고 계산도 잘 안 되고 그런데 이 안드레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신다. 어떻게 할지는 안드레도 잘 모르겠어요. 안드레도 아주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면 가져오지를 말든지. 그런데 안드레는 가지고 와요. 가지고는 왔는데 이것 가지고는 먹일 수 없다는 걸 안드레도 계산이 되죠. 주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 계산 안 되는 일이 많다. 너희들의 생각, 판단, 감정 다 있겠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너희들의 생각과 감정 계산에 매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 주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 안드레처럼 계산도 안 되고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지만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이 5천명을 먹이시려고 하는 아 주님이 보니까 이 5천명을 먹이시려고 하는 아, 먹이지 않고 다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면 벌써 말이 달라지실 텐데 예수님은 무슨 길이 있는지 모르지만 먹이시고 싶어 하시는 그러면 500유로라도 가지고 가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이게 바로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 꿇은 사람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고 내 감정도 있지만 다 꺾어버리고 그리고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셨어요 영접했는데 왜 또 문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무릎 꿇기를 마음을 열었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짜 이제 내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말은 내 생각, 감정, 계획 다 무릎 꿇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 저는 이제부터 예수님께 완전히 무릎 꿇고 삽니다 주님이 스치듯이라도 말씀을 주시면 이게 주님의 생각인가? 이런 생각 떠오르면 저는 제 생각, 판단, 계획, 계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냥 순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무릎 꿇은 사람. 저는 요즘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어 보이나 봐요, 제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제가 뭐가 있어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도와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뭐 제가 가족이 많으면 다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뭐 요청하는 것 이상으로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도와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자꾸 일어납니다. 아, 왜 자꾸 그러지? 왜 또 도와달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책망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나도 힘든데, 우리 교회도 힘든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분명히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구제를 좋아하기가 사람의 본성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너무 좋아 나는 구제가 도와달라는 사람이 너무 반가워. 오늘 또 만났어. 한 달 내내 만나네. 하나님 어째 나는 이게 복을 받았나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 교양이 있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요. 그죠? 그런데 도와달라고 또 오면 부담이 돼요. 막 짜증이 돼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올 때 주님이 뭘 원하시나?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나? 아, 주님은 구제가 좋아하는 것, 구제를 좋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없는 것을 도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없는 것 가지고는 뭘 어떻게 도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기쁨으로 돕는 것 주님 이거라도 도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들어봤는데 결국
사람을 돕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도, 또 친구 중에도. 물론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남을 돕는 것 때문에 빚을 져가면서 돕는 그 경우는 온 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부부 사이에도 동의가 필요하고 자식들의 문제기도 하니까. 나는 그냥 퍼주는 것만 생각하지 그 감당은 다 가족들이 다 해야 된다면 그건 정말 조심할 일이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기쁨으로 돕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고 요구합니다. TV도 우리에게 말해요. 무릎 꿇어. 재밌는 거 보여줄게. 맛있는 거 보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무릎 꿇고 테레비 보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테레비가 주님이에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요즘에 살맛이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나를 조금 기쁘게 해주세요. 테레비에다가 목을 매요. 돈에 무릎 꿇은 사람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요구하니까 무릎 꿇어. 그러면 내가 줄게. 풍족하게 살도록 해줄게.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는요 예수님에게만 무릎 꿇는 요청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무릎 꿇을 거냐, 마귀 앞에 무릎 꿇을 거냐, 아니면 예수님에게 무릎 꿇을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데 안 꿇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예수님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마귀에게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인생이 잘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사는 일은 그냥 자연이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분명히 되면. 어느 사모님이 사위가 운전하는 차를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 사위 되는 분이 그러더래요. 어머님, 저 죽었습니다. 뭐 사모님이 너무 기쁘더래. 아, 사위가 죽었다는데 장모가 내가 이렇게 기뻐서 되나? 이렇게 스스로가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 고백이 야, 이제는 진짜 내 사위가 살 길을 찾았구나. 나는 죽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아, 우리 사위가 이제 진짜 예수를 믿게 됐구나.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겠구나.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내 인생 앞길을 살아나갈 수 없어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회심의 날, 그때 다리가 정말 장애인이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만 십자가의 보혈,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게 나를 위한 것인 줄 알게 됐고 내가 그런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는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온 기도가 이 다리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장애인으로 살겠다. 그게 뭐 조금 더 마음의 거리낌도 없고 그것 때문에 막 슬픈 생각도 아니고 이 길이 살 길이지, 이 길만 살 길이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이 길만 살 길이야. 이게 가장 복된 길이야. 아, 다리 절면 어때?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이 십자가 붙잡고 살면 되지.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날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제 삶은 그날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살 길은 예수님에 비해 무릎 꿇어. 무릎이 꿇어지면 그 다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아지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으니 저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분명히 결단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풀어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결심하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주님께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지 1년이 된 사람, 그렇게 살아본 지 3년이 되는 사람, 저는 영성일기 쓸 때마다 꼭 그렇게 붙입니다. 예나왕 1708, 오늘이면 04 이렇게 붙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결단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며칠째다 그렇게 붙여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다. 나는 예수님에게 이제 완전히 무릎 꿇고 산다. 내 생각, 내 감정,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한 달 됐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1년 됐다. 그렇게 살기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다. 그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중에 안수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분 특별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분 내려오셔서 안수 기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